동북아시아 메디컬 포트로 더 크게 비상하는 글로벌 의료기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피병원,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의 도약, 서귀포 의료원이 산남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신축 행복병원 서귀포 의료원. 새 병원 개원과 함께 새 시대의 장을 여는 서귀포 의료원은 1964년 설립 이후 서귀포 주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비용의 의료 서비스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3년 12월 현대화된 병원 건물이 완공되어 의료 환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신축 해피병원의 3대 핵심 가치, 서귀포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병원 혁신의 첫걸음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위기 돌파를 위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이루어내고 신축 병원 개원으로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새 병원 서귀포 의료원은 고객 만족, 환자의 감동을 위한 노력으로 첫째,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위한 환자 중심의 병원, 둘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인프라 구축, 셋째, 지역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의 도약, 3대 비전과 4대 핵심 가치를 통해 혁신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기존 212병상 규모에서 300병상으로 신축되었고 지상 4층, 지하 2층에 일반 병동과 노인 병동, 응급 의료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27명의 의사진과 298여 명의 임직원들은 지역민의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병원에는 치유 공간으로서 환자들을 배려한 옥상 공원이 조성되었고 300대의 주차 공간이 조성되어 주차가 더욱 편리해졌으며 대도로변 인접도로 개설로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행정전문위 신임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집중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서울대학교 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의 장비들과 동급인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2011년에 41억을 지원받아 최신의 MRI와 CT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 40억 지원을 이끌어내어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장치 등 72종의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에 46억을 지원받아 DR 엑스레이 등 80종의 의료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2014년에는 78억 원을 지원받아 심혈과 지원센터 장비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EMR 정보화 등 35억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한층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이 마련됩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료 수준의 향상된 평가와 함께 병상 가동률이 96%를 넘어서고 내원 환자가 지난해 대비 15,696명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새 병원의 개원과 더불어 서귀포 시민의 희망이던 심장내과, 심혈관센터 등 특화진료센터와 비뇨기과를 개설하고 24시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산모들이 제주시까지 가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호자 없는 병동의 운영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스쿠버라 해녀들을 위해 최신 장비로 도입된 제압 챔버를 활용해 감압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특화된 진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 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신의 훌륭한 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저희 의료진은 서귀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 병원에서 최신식 기계로 이비인후과적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많이 발병하는 비염의 치료 및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중이염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져 서귀포 지역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귀포 의료원의 새 병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서귀포 내 3개 보건소와 함께 조기 치매 거점 병원으로서 활발한 사업을 통해 정밀 진단 및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제주 권역 재활병원과 함께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께 서귀포 의료원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외과적으로서는 최신식 복강경 설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시행하는 외과 수술 중에 약 90% 이상을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믿고 찾으실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외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개원을 축하하며 새로 단장한 소아과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감염병 및 다른 소아질환을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들을 못지않은 최신의 CT, MRI, 초음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이러한 최첨단 진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해신경과 과장 김진수입니다. 서귀포 지역 노인분들이 특히 호소하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81%가 봉직 전문 의사로 영입되어 진료의 수준이 높고 환자들로부터 명의 칭호를 받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 빅5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과 현역병원을 체결하고 시브란스병원과 모자병원을 맺어 의사 파견 및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귀포 의료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입니다. 지역 거점병원의 중심 역할로 산남지역 의료안전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을 위한 병원에 걸맞게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단기간에 성취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려 지역사회와 함께 병원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신축 개원을 서귀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된 쾌적한 의료 환경 속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환자 중심의 행복병원,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신축 병원은 운영과 시설 면에서 대학병원 수준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지역민들에게 더욱 나은 진료 환경과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주민이 주인인 병원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진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 서비스 확대에 우리 병원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더 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동북아시아 메디컬 포트로 더 크게 비상하는 글로벌 의료기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해피병원. 서귀포 의료원. 감사합니다.